네, 이번 시간은 2019년 1회 대기환경 기사 세 번째 과목 방지 기술 기출 문제 볼게요. 41번 VOC 배출량을 줄이도록 요구받을 경우 그 저항 방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자, 볼게요. 1번 VOC 대신 다른 물질로 쓰면 VOC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양이 줄어드는 게될 거고요. 그다음 2번 볼게요. 용기에서 VOC 누출 시 공기와 희석시켜서 용기 내 VOC 농도를 줄인대요. 자, 희석시킨다. 희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희석을 시키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배 희석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양이 1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1에다가 희석을 시키면은 5배 희석시킨다는 거는 그 1에다가, 자, 양을 이렇게 5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희석을 5배씩 시키면 양은, 어떤 양은? 유량은요, 5배 증가합니다. 근데 유량은 늘어나는데, 농도는 5배 감소해요. 5분의 1로 오히려 농도는 줄어들어요. 저기 유량이랑 농도를 곱한 걸 우리 뭐라고요? 유량 곱하기 농도를 부하라고 하죠, 부하. 요게 양이에요. 우리가 희석을 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농도를 낮추는 건데, 이 농도를 낮추게 되면은 희석을 시켜주면은 양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량과 농도를 곱하면 5 곱하기 5분의 1하면 1로 똑같죠. 그래서 희석을 아무리 시켜도 농도는 줄어들더라도 양이 5배로 늘기 때문에 유량이 5배로 줄어나니까 이 부하값은요 변하지 않고 일정해요. 자, 유량이 단위가 뭐예요? 큐빅미터 퍼 아워라고 하면은 농도 단위가 뭐 그램 퍼 큐빅미터라고 하면 유량 단위나 그램 퍼 아워.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질량을 우리가 부하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희석을 시켜도 농도는 줄어들어도 양이 안 줄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하냐면 희석을 시켰대요. 농도는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뭐는 안 줄어들어요? 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출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죠.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도록 했는데 지금 희석을 시켜줬다? 이러면은 양이 안 줄거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대기에서도 우리가 희석을 시키면 공기를 넣어주면 농도를 줄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배출가스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농도 기준으로 나오게 되면은 공기 많이 넣어서 배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잡아요.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희석을 시키면. 근데 이거를 기준을 우리가 부하로 잡게 되면은 아무리 희석을 시켜도 양 자체는, 부하 자체는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면 우리가 규제를 할때 농도 규제가 있고 부하 규제가 있어요. 근데 농도 규제를 하면은 희석을 하면은 농도 낮아지기 때문에 요 농도 규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출 허용 기준을 예를 들어서 뭐 1ppm이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1ppm보다 낮게 희석시키면 낮출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못 잡아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양 자체,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희석을 시켜도 농도가 준다고 해도 유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은 안 바뀌기 때문에 농도 규제는 조금 느슨하게 좀더 환경에 좀안 좋은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하 규제를 해버리면은요, 보세요. 요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부하로.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농도를 희석을 시켜서 낮췄다고 해도 희석시키는 만큼 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하는 변함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하 규제가 훨씬 더 강하고요. 부하 규제를 통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배출량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가 훨씬 더 엄격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훨씬 더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규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 농도랑 부하 규제 요걸로 지금 보시면은 2번 문제는 이제 공기를 희석시켜서 농도를 줄인다고 해도 환경 전체에 배출되는 그 부하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VOC를 연소시켜서 인체에 덜 해로운 물질로 만든다. VOC를 저감시킨 거죠. 그래서 이건 배출량 줄인 거 맞고요. 그다음 4번. 누출되는 VOC를 흡착을 시켜서 제거를 해도 역시 배출량 줄이는 거기 때문에 네, 정답이 요거는 이제 저감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감 방향으로 해당 없는 거 2번이 정답입니다.
42번 문제 볼게요. 충전탑 내에 충전물이 갖춰야 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충전탑에 지금 들어가는 충전물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 넓은 표면적을 가져야 어떻게 될까요? 표면적이 넓어야, 접촉 면적이 넓어야 훨씬 더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리고 가스랑 물이 잘 만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 압력 손실이 적어야 에너지 손실이 적겠죠? 그 다음 3번, 충전 밀도가 작을 것. 요게 틀렸네요. 그죠? 충전 밀도는 커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률이 커야 잘 빠져나가겠죠? 공급률은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건을 보면은, 자, 우리 해설에 나온 것처럼 충전 밀도 커야 되고, 홀드업이 작아야 되고, 어떤 측면에서 보시면은, 요 충전물 사이에 공극이 커야 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충전 밀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홀드업이 작아야 잘 빠져나가겠죠. 공극이 커서 그리고 공극률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공극이 커야 압력 손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력 손실이 작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튼튼해야 되니까 내열성, 내식성이 커야 되고 그 다음 요거 하나는 우리가 공극이 큰 걸로 보지 말고 요거는 우리가 체류 시간을 공기랑 그러니까 물이랑 가스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면적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따르게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아, 공극이 커야 된다. 빈 공간이 많도록 술술술 빠져나가도록 빈 공간이 많아서 가스가 술술 빠져나가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43번. 레이놀드 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레이놀드 수 한번 써볼까요? 공식이. 이걸로 쓰면은 VD 되겠네요. 아니면 점성 계수로 쓰면 밀도 VD 이렇게 되죠. 이게 레이놀드 수예요. 자, 여기 보니까 밑에 뭐예요? 점성 계수가 있으니까 레이놀드 수는 밑에가 점성력 분의 위가 관성력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레이놀드 수 무차원이니까 2번도 맞네요. 3번 볼게요. 3번. 점도 분의 유체 밀도 유속 그다음에 관의 직경 그렇게 나타낸 게 요식이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이 틀렸죠. 자, 우리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거 요건 뭐예요? 동점성 계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네요.